짝꿍으로 커버곡 들려드렸는데요. 어떠셨어요? 처음으로 들려드린 거였어요. 레인보우 페스티벌에서. 다음 노래는요, 저희 곡 중에 이제 저희 곡으로 넘어가서 좋다고 말해 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. 근데 이 노래도 킬링 포인트가 있으니까 혹시 아세요? 이 노래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애에게 인사를 해. 이런 포인트나 아니면 우버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뭔가 한창 시절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. 아, 오늘 되게 느낌 많이 찼네. 아무튼 이렇게 불빛도 있고 가로등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 소중했던 그 학창시절의 짝남들 있잖아요.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여자, 남자 생각하시면서 들면 왜 기분 뭐야 했잖아요. 되게 아무튼 바로 좋다고 말해 들려드릴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오늘 되게 우리 하자가 많나봐요. 제가 아까 전에도 가사를 한번 까먹어가지고 어디부터 말려가지고 막 괜찮죠? 아, 좋다고 말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, 뭔가 그 대만 영화 뭐 있죠? 그거? 나의 소녀시대? 그거를 들으면서 뭔가 보면서 뭔가 아, 나의 그런 학창시절에 뭔가 내 소녀시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곡을 살렸었거든요. 예쁘다. 그래서 뮤비 같은 거 뮤비 보시면은 되게 애매한 장면들이 많아요. 근데 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재밌게 즐기시면 되는데 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당황스러워요. 도와줘요. 진짜. 너무 긴장해가지고. 오늘 뭐 했어요, 여러분? 무슨 공연 보셨어요? 에디킴. 아, 에디킴 선배님 저도 보고 싶었어요. 밑에서 완전 노래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. 또 뭐 재밌었어요? 볼빨간 사춘기. 안되겠다. 이제 나오나요? 됐어요? 그럼 됐다. 우리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날씨가 좋죠 그죠? 바로 좋다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.